저는 지금 서울에서 스트릿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워킹 댄스를 하고 있는 최인경이라고 합니다. 24살 최인경이라고 합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워킹 댄스는 스트릿 댄스 장르 중 하나인데 주로 팔을 위주로 사용해서 추는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 8월 말쯤에 365MC에서 지방으로 수술을 받고 식단이랑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약 40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습니다. 제 체질상 좀 먹는 대로 다 살이 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이어트를 13살부터 했던 것 같아요. 별로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댄스 테크닉 할 때 조금 어려울 때 괜히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러더라고요. 할 수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. 일단 못 알아보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가지고 주변에서 확실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긴 했고, 쉽게 생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걸 계기로 뭔가 확실히 좀 더 크게 결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제일 좋아해주던 사람들은 저희 가족 건강을 찾은 것도 그렇고 되게 사람이 밝아진 것도 되게 좋아해주시고. 제가 수영복을 안 입은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이제 수영복 입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친구들 보면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서 막 보거든요.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. 제가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옷 같은 거 뭐 사이즈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거나 예뻐졌다 그런 기분 좋죠 들으면. 좀 다이어트 질렸다고 해야 되나? 좀 약간 너무 힘들고 힘든 건 힘든 건데 좀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일단 잘 못 찾겠더라고요.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기도 했었고. 운동에 막 엄청 많은 흥미가 있진 않았는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도 되고 재미가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되게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졌어요. 안녕 인경아 많이 예뻐졌구나. 과거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참 좋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평생 늙어가자. 다시는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잘 가요.